오늘은 일본 면 요리, 전국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쁘지 않으시면 일본 면 요리, 전국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라멘, 우동, 소바 외에 다양한 국수 요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일본 전국을 누비며 숨겨진 면 요리들을 찾아 전국에 숨어있는 면 요리까지 찾아 이색국수 지도를 그려보는 특별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1. 삿포로 라멘. 삿포로의 겨울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삿포로 라멘입니다. 삿포로 라멘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시작된 라멘으로 곱슬거리는 중면에 깊은 풍미를 더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키타카타 라멘. 키타카타 라멘 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에서 유래된 라멘으로 평면에 곱슬거리는 면이 특징입니다. 맑은 간장 베이스의 깔끔한 국물과 잘 어울리며 돼지뼈와 다시마로 우려낸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하카타 라멘. 하카타 라멘 후쿠오카현 하카타에서 유래된 라멘으로 가늘고 곧은 면이 특징입니다. 뽀얀 돼지뼈 국물과 찰떡궁합이며 얇게 썰은 차슈와 숙주나물 등이 고명으로 올라갑니다. 4.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은 19세기 말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만들기 시작한 대표적인 중화풍 면 요리입니다. 처음에는 신화 우동이라고 불렸던 나가사키 짬뽕은 푸짐한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를 넣고 철판에 볶아낸 후 뜨끈한 국물을 부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굵은 면발과 다양한 해산물의 조화가 일품이며 지역에 따라 돼지뼈 국물이나 해산물 국물을 사용하여 풍미를 더합니다. 나가사키 짬뽕과 비슷한 재료로 볶아 먹는 잡채밥 역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5. 오키나와 소바. 오키나와 소바는 제주도 고기국수와 비슷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오키나와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두 지역의 음식 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키나와의 지리적 특성상 해산물은 풍부했지만 육류는 귀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돼지뼈와 가스오부시로 우려낸 진한 국물에 쫄깃한 밀면을 말아먹는 오키나와 소바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오랜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돼지고기, 어묵, 볶은 양파 등 다양한 고명을 얹어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아무로 나미에가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